반갑습니다. 아, 아. 야, 이게 목소리 키면 안 돼요. 잠깐 목소리 좀 꺼. 이거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100명이 들어와서 다 목소리를 하면 안 돼. 재밌다. 이게 뭔가요? 첫 온라인 정모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제1회 온라인 정모. 짜잔. 다들 마이크 켜주시고요. 자, 마이크에서 반갑습니다. 저로 이제 축하합니다. 뭐야. 자, 마이크에서 제1회 온라인 반갑습니다. 정모에 오신 여러분 네, 자, 환영합니다. 제1회 온라인 정모에 오신 여러분 와. 이런 식으로 저희의 제1회 온라인 정모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없네요. 재미있어요? 야, 정모하기 힘들다, 그죠? 오늘 왠지 불안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켰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정모도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켰는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 없으면은 미팅은 강제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속 들어오네. 반갑습니다. 필승, 어우, 권태형님, 어우, 멋있다. 군인같이 생기셨어요. 여러분, 제1회 온라인 정모의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안건으로 이야기할지 네. 의사 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오! 누구야? 이거를 그대로 편집해 가지고 올릴 거예요. 제1회 온라인 정모. 오. 여러분들 얼굴이 나올 거예요. 와우. 주변 뒤 배경으로 광고 음악 나오는 거는 좀 꺼주세요. 누구예요? 정모를 하면 원래 이런 거 하죠.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돌아가면서 소개를 좀 하죠. 1번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볼루시아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고3, 이제 수시를 이제 수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3. 그리고 또 남았어요. 그리고 자동차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고 과도 그쪽으로 지금 다 이제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도 보고 계시죠? 아니, 용감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볼루시아노스가 뭐예요? 그, 저기요? 블루시아도라고 읽는 게 이게 블루시아노? 맞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이거? 그 뭐지? 티라노바이러스란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예요? 네?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조승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이고 기계 기사 취득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 있듯이 항공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승도라고 합니다. 운영한다고요? 운영? 와. 네, 저 현재는 외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물체 동력학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거 아시죠? 제 채널에 보시면은 기업체 후원 있는 거. 내년에 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때는 법인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대박, 대박. 21살의 CEO님이 오셨네요. 아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항공 설계 회사를 운영한다. 와. 아니, 근데 그러면 뭘 설계해요?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링크 길이별 접지 해석을 했었고, 대부분이 이제 대학에서 연구 과제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와. 잠깐만, 너무 스펙이 세신지 몰라도 나갔어, 지금. 9명밖에 안 남았어. 왜왜 나가시고 그래? 나가셨어? 왜 나가시고 그래?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예, 그 다음에 워럴라이트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전에 분이랑 너무 비교돼가지고 아, 뭘 이제 비교돼요? 20살인데 저도 이제 대학 기획과 다니고 있어요. 1학년이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뭐 내년에 군대 가요. 이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소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나이 때요, 당구장에서 시급 몇천만 원지? 하루에 3만 원 받고 일했으니까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당구 테이블 위에서 자고 그랬어요. 뭐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니까. 늦게 피는 꽃도 있고 일찍 피는 꽃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침체된 목소리는 아니셔도 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권태영님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20살만 나오는 거 아니죠? 제 애가 지금 20살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데. 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권태영이라고 합니다. 29살? 어휴. 네네. 29살이면 젊네요. 20대신데 왜 그래? 저는 지금 독일에서 자동차 정비 공부하고 아, 있고요. 그래요? 구텐탁. 네. 굿테탁.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사업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 오. 싱글 위시보님 무슨 30대 이상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손 어떻게 들어, 손. 나무님, 제가 40대예요, 그러잖아. 야, 반갑습니다. 어우,
저기 독일에서 사업 준비하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예, 저도 온지 이제 5년 정도 됐고, 아직까지는 학생이면서 이제 비자, 사업 비자 받으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렇구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에 온지 한참 지나서 사업자를 냈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밥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알겠습니다. 항상 천천히, 네, 천천히. 안전하게. 29살이시니까 한참 남았지. 네, 반갑습니다. 그 이준호님 머리 그 아까 전에 무슨 모자 쓰셨던데 그 저거 아니에요? 라이언 아니에요? 라이언? 카톡의 라이언? 리라쿠마입니다. 아, 이준호님 정체를 드러내 주십시오. 안 들리시나요? 아, 들리죠? 잘 들리죠? 아, 예. 정모인데, 저는 정모인데 잘안 지나가던, 보여요. 아, 그러세요? 예, 잘 아, 보여요. 부끄러워서. 아, 뭐 부끄러워. 네, 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네, 예전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미생님. 아, 예,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나가던 32살 간호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간호사요? 네, 자동차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남동생 간호사 하고 있어요. 요즘은 남자 간호사가 대세죠? 예.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네, 할 말이 되면은 없네요. 뭐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힘든 일이에요. 누구지? 나무님이 얘기하시네.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힘들게 만든 게 뭐냐면 3교대를 너무 어렵게 돌리잖아. 사람이 사실은 3교대라는 게할말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침 교대면은 아침만 쭉 하고 밤이면 밤을 쭉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거 바꾸잖아요. 계속 교대를. 되게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사람 그렇죠. 몸에. 그죠? 미군 부대 네. 있을 때 얼체료가 그거였거든요. 사람한테 얼체료 줄때그 시프트를 바꿨어요. 밤에 일하게 하고 아침에 일하게 하고 밤만 쭉 근데 해도 뭐 죽어나요?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전세적으로 그럴 테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네요. 네. 김의원님, 아니 뭐 저는 상근이라. 예, 못 들었어요. 다시. 네. 아니 저는 상근이라 괜찮아요. 근데. 아, 상근. 아, 상근이란 말 오랜만에 네. 듣네. 다음 분. 그 예비 역한테 상근이란 말 쓰지 않나? 상근이 뭐지? 상근 예비역 이런 말 있긴 한데. 자, 네, 반갑습니다. 나머지 6명이 수줍어서 안 올린 거예요? 아니, 카메라가 안 돼서 안 끼신 거예요?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만 안녕하세요. 등장해 주십시오. 잠시 카메라가. 김 의원님. 펴주셨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돌아다니고 계셔. 아, 저녁이라서 지금 조용히 하시는구나, 밤에. 이거 소리 좀 밖에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예, 그러면 다음 분 먼저 하고 있을게요. 나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살 프로그래머 홍주원이라고 합니다. 40살 반갑습니다. 아니, 뭐, 이름 본명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 나무님이라고 그래요?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 그 아무튼, 부분. 홍주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그래머면 무슨 일 하세요? 무슨 프로그래머? 반도체 일도 좀 했었고, 인공지능 쪽도 했고, 지금 의료기기 쪽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요? 네. 아. 방사선 물 나오는 그 의료기기 관련돼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아무튼 자동차랑 그렇게 AI 하실 때는 딱좀 관련 있으실지 모르겠 지금은 딱히 관련이 없는데 그죠? 그냥 자동차를 좋아해서 미생님 브레이크 부분 보다가 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까지 온 거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 의원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게 일부러 밖에까지 나오셔가지고 춥겠다. 밖에 춥지 않아요? 네. 확실히 밖에 나오니까 한국도 4G가 안 되네. 김 의원님 안 돼. 집에 들어가야 돼. 안 돼. 자, 김 의원님 좀 이따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특파원은 좀 이따가 다시 들어와 주세요. 그 남재현님은 누구예요? 그 씨예요? 아, 그 남재현. 아까 내가 말한 그 남재현이구나. 아, 남재현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남재현님 못 들어오고 있네. 김 의원님 얘기 안 돼요? 자기소개가 안 이제 된것 된대요. 같아요. 아, 오케이. 네.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지난번에 네. 그 여기 미국에 왔을 때저 봤어요? FSA 때요. 예. 네. 저희 선배님들 가셔갖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선배들만 오고 네, 후배님이시구나, 김 의원님. 선배님. 네, 바로 뉴스라서 못 갔습니다. 아, 그래요? 연배가 네. 저보다 위신 것 같은데 몇 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게 라이브 실수예요, 방송 실수. 이게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네. 저는 22살입니다. 22살?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학년인 거예요? 3학년? 네, 3학년이요. 아, 올해 원래대로였으면은 미국에 올 뻔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 메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네, 합방할 뻔했는데, 그지? 우리 라이브에 한번 초대해가지고 방송할 뻔했네. 아깝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저기 뭐야, 교수님도 불러주시면 강의하러 한번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한테도 한번 전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그때 오셨던, 미국에 오셨던 교수님 한 분하고 누구 두 분? 두 분밖에 네. 없어서 가봐야 뭐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반갑습니다. 블리자드 포레스트님, 뭐 그런 걸 박제하고 그래. 미분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야. 저도 예, 20대 후반이고요. 예, 한국... 미분을 좋아하시나 네, 봐요. 네. 아, 네. 옛날부터 쓰던 닉네임이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이제 센서 쪽 소프트웨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예, 이거 채팅 읽느라고 못 들었어요. 이거 뭐야? 조승도님 뭐야 이거? 잠깐만 미분 교수님 다시 한 번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블리자드님 아, 네, 채팅 읽느라고 못 들었어. 네,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아 예, 자동차 센서, 부품이요? 예 센서 쪽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센서 만드시는 회사 다니세요?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다면은 아마 미생님 후배일 수도 있거든요. 아, 미분 교수님이 제 후배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저희 회사 다니셨다고 예전에. 학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죄송합니다. 센서 업체 뭐 어디지? 아 무슨 센서 만드세요? 아, 차량용 레이더 만들고 있습니다. 레이더? 아 잠깐만 그 만도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창업했다는 그 회사예요? 아 아닙니다. 거긴 아닙니다. 그거 요즘 방송 나오던데 만도에 있다가 뭐 30살인가 밖에 아, 예. 안 됐는데 나와가지고 창업한 그 친구 잘 나가던데 아주. 요즘에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레이더 만든다고. 그러시구나. 레이더 만드신다고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레이더를 다시 전공으로 돌아와가지고 학위를 좀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 부럽네. 저 사실은요 레이더 이렇게 집에도 레이더 있어요. 이거 방송하고 싶은데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지금 하기에는 조금 너무 고급진 내용들이라 지금 하긴 좀 그래서 방송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많이 부탁드려야 되겠다. 레이더 관련해서. 제일 좋은 거는 레이더 관련된 회사에서 저 회사의 사장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미생한테 광고 좀 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광고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픈해도 되고 오픈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마음껏 저기 뭐야 영상 만들고 싶은데 아 지금은 뭘까지 공개해도 되고 뭐까지 공개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아무튼 미분 교수님 레이더 광고 부탁드립니다. 집에 레이더도 있고 알루미늄 봉도 막 굴러다니고 그죠? 저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걸 이것도 만들었죠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렌치? 이거 뭐지? 렌치 이거 휘어지는 렌치.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아 진짜 걔도. 우정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목소리 들리나요? 예. 아, 내 친구 아니네? 예, 저는 별리사는 아니고요. 젊어. 아, 예, 제 후배님은요? 제 후배님은 네. 나이가 많아요. 아, 네. 저는 20살이고요.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신입생입니다. 아, 또 왜 예. 그래? 왜 또? 수기가 왜 그래? 제대로 다녀본 적이 헛내기라 하더라고요, 헛내기. 새내기가 아니라. 아, 헛내기? 지금 들어왔는데 뭐냐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채널을 지금 막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는 제1회 온라인 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무님 왜 위로해 달래요? 아 다 20대라고? 야 나이가 많은 게 뭐 잘못이라고 위로를 해요. 아 오늘은 온라인 정보가 주제가 아니고요. 주제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진정 미쳤음. 오늘 제목의 주제는 진정 미쳤음. 완전 어그로죠. 완전 어그로. 좀 이따가 하고요. 그거는 나갈까봐 또.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창피하네요. 어떤 부분을 잘라요? 그런 거 알죠? 편집자님 편집! 이러면 더 편집 안 해주는 거, 그죠? 아, 소개하는 부분? 뭘 소개하는 부분을 잘라. 여러분들 지금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정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0살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신입생 우정현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대학 입학한 분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구나. 아이고. 한국에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그게 안 열렸어요? 온라인 수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해요? 네. 아니 우리 꼬맹이들은 학교 나가는 것 같은데. 꼬맹이들은 학교 안 나가요? 전 얼마 전까지 나갔었어요.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저요. 19살. 때문에. 19살 고3. 아 고등학교는 네.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만
학교에 나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종현님은 대학교를 갔는데 진짜 야 진짜 대학교의 로망이 그거 아니야.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도 보고 교수라는 사람도 얼굴 보고 와 뭐 미팅도 하고 막 이런 부푼 꿈에 앉아서 대학교를 갔을 텐데 야 신기하다. 이런 세대가 있구나. 그죠?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우울함은 주식 투자 같은 걸로 달래야지 뭐.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너무 그 과도하게 우리나라 요즘에 막 뭐 영끌을 한다든지 마이너스 통장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상한 투자들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정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죠. 아무나 들어옵니다. 사이버 대학에 다니시는 거네 진짜. 사이버 대학 그죠? 네. 등록금은 어때요? 등록금은? 등록금은 똑같이 내고요. 코로나 장학금이라고 해서 조금 받은 게 있는데. 코로나 장학금? 뭐. 아 등록금 다 내고 할인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캐시백이네. 예. 캐시백. 뭐 할인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할인율이 크지 않다고요? 할인율이 뭐예요? 네. 4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진짜? 대학 등록금은 400만 원 받고? 한국에 요즘에 대학교 등록금 얼마 정도 합니까? 여기요. 제가 안 내서 모르겠네요. 오 뭐야 뭐야. 오 능력자인데? 자기가 내지 않는다고? 400만 원? 진짜 400만 원이에요? 그냥 막 불렀는데 와 많이 올랐네요. 여러분 이 줌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줌 야 이거 줌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줌에 대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주식 투자 이것도 이게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나요? 이게 70불 이랬던 게 올해 초에 지금 500불을 넘었다가 560불 갔다가 지금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줌 이게 잘 될지. 저 롱텀으로는 줌 같은 데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미생 지금 사냐고요? 아 김효성님까지 소개하고 끝내야지. 김효성님 얼른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온라인 정보는 소개만 하다 끝나겠네요. 40분 만에.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들려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얼굴은 안 보여요. 아 저는 그때 중고차 콘텐츠 끄고 반대하던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아 잠깐만 그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이었나? 아닌가 차량 정비 아니 뭐죠 그거 관별사? 네네네 아. 그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안 나와요? 아 제가 지금 카페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카페면은 다른 분 찍으면 되잖아.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되잖아. 아 그럴까요? 아 역시 4G 한국의 4G 괜찮네요. 밖에서 해도 이렇게 인터넷이 빠르고. 근데 또 카페가 또 10시에 마감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와 일찍 잤네요. 카페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지금 이제 미팅이 거의 종료, 반 강제 종료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얼른 3명 정도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정님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 들려요. 김태정님 얘기하는 거 안 들려. 그러면 잠깐 그 조정하고 계시고요. 미나님 어서 오십시오. 미나님 여자분 같은데. 미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하시는. 아니요 연장 안 됩니다. 이거 바로 끝나요. 해봤어요. 40분 되면 바로 끝나요. 제가 킨지가 지금 35분쯤 됐나요? 미나님 들어오셨는데 소리가 안 되나 봐. 미나 제가 언뮤트 부탁드립니다. 언뮤트. 안 된다. 안 나가네 아예. 엘리제이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바람내음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만 하다가 끝나는 오늘 올해 1회 온라인 정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만. 김태종님 되는데? 예, 들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이고요. 40살 한 명 더 생겼다. 나무님 반갑습니다. 나무님 반갑죠?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저도. 아, 프로그램 개발자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병원 전산 쪽 일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네, 전산이요? 아. 네, 자동차는 그냥 취미로 조금씩 듣다 보니까 미생님 채널 많이 듣게 됐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물어봐도 돼요? 여러 병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 명이 아니고 여기 네. 생각보다 진짜 또 의료라고 하셨는데 여기 의료 종사자분들 많으시네. 네. 자동차랑 네, 저는... 병원이랑 무슨 네. 관계가 있지? 저는 성모병원들 쪽에서 일합니다. 아 성모병원. 아 네. 신기하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미나님 아직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아직 안 하신 분 누구죠? 엘리제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계세요? 아닙니다. 아. 저거는 그냥 배경 사진이고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살이고 자동차 협력업사 다니고 있습니다. 모비스 쪽 계열입니다. 오 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모비스의 협력업체라고요?
네네. 정품 내비 그리고 정품 공조기 쪽 관련돼 있는 모듈 관련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조금 다스 쪽하고 만도 쪽에 대한 브레이크나 이쪽 프레스물하고 레이더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 회사 자체가 좀 커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엘리님이 하시는 거는 그 네 개를 다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 그 중에 이제 라디오 판넬 쪽이 제 파트고. 아 라디오 판넬. 네. 어 재밌네요. 회사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렇게 제품이 많으면 기웃기웃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웃기웃하다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더 기웃거려봐야겠네요. 네, 많은 그 구슬들이 나중에 깨어질 날이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는 컴퓨터를 전공한 게 아니죠. 그 무슨 캘리그래피인가? 그 글씨 이쁘게 쓰는 거 전공했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회사에 어떻게 접목될지 자기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접목돼서 구슬이 깨어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제품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버릴 만한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아무튼 회사에서 여러 제품을 한다니까 그거는 사실 축복이에요. 그렇게 여러 개의 제품을 하는데도 없고요. 여러 개를 해야 내가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 엘리제이님은 카톡방에서도 활약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죠? 박수를 치는데 박수 소리가 안 들려. 저기 누구지? 그래서 김인규님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그래서 바람내음님 목소리 풀린 거 아니에요? 됐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네네. 이거 왜 이래? 저는 42살이고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직업이 구체적으로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와, 의료계가 네. 많다. 재밌다. 네. 40대 환영합니다. 여기에 계신 네. 분들 중에 제 형님이시네. 아, 네. 그렇네요. 저보다는 한 수 아래예요. 한 수 아래. 아,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아직 몰라가지고요. 아, 저요? 아, 제가 젊어요. 네네. 아, 형님. 아, 형님이라고 네. 부를게요. 리얼 물리를 사용하시는 분 등장. 아, 학교 다닐 때 물리 공부 잘했어요? 물리학 과목이 한 과목 한 학점 아니 두 학점 정도 있긴 있었는데요. 물리학은 별로 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뭐 척추나 이런 데 쪽에 손상 입을 때 약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치료 쪽으로 더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구나. 이중은 높지가 않아요. 네. 여기 지금 제가 만든 카톡방인데요. 여기 카톡방에서는 지금 그 뭐지? 없어. 이 지금 다들 제 라이브랑 상관없는 카톡이야, 이분들은. 저는 20대. 저는 20대. 제 아들이 20대. 뭐 이래야 되겠네. 물리를 치료하는 분이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내음. 이름도 굉장히 물리적이야. 그죠? 그래서 바람내음. 그러니까 그래. 그죠? 그 장그래 그래죠. 미생이라서 그죠? 장그래. 서바람이면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고. 그죠? 너무 재미없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냥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너무 무리수를 뒀네요. 유씨 이거 뭐야? 이분은 아까 소개한 분이죠. 지금 소개 다 했나요, 저희들? 네. 소개 다 끝났나요? 그러면 이 소개를 끝으로 저희들 1회 온라인 정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고맙습니다. 와. 한 회만 하고 끝나는. 이게 뭐죠? 1회. 두 번째 분 안 했다고요? 누구예요? 두 번째 분이. 자, 우리 이제 진짜 방송 들어가시죠. 진짜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